우리 세상에는 중독을 치료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들 치료하는 여러분 그런 단체, 도박 중독자들. 이 중독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시작은 자기소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나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 아무개입니다. 로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나는 심각한 도박 중독자 아무개입니다. 나는 심각한 음란 중독자 아무개입니다. 이것이 치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치료의 시작은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심각하구나. 내가 심각한 중독자구나. 내가 심각한 우상 숭배자구나. 내가 심각하게 매있구나. 난 또 심각하게 이런 부분에는 쉽게 매는 사람이구나라고 내 자신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걸 고백하면은 그것이 치료의 시작인 것처럼 우리 심지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려운 줄 아느냐?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가볍지 않고 이렇게 힘든 줄 아느냐? 무거운 것이 너무 많고 지금 죄의 짐에 눌려서 또한 얽매여 있어. 우리가 자유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과 34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만 여러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그러나 유대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는 거부합니다. 난 심각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난 종입니다. 난 노예입니다. 중독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할 때 일심은 다시 대답하십니다.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참으로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지금 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너는 죄의 종이야. 지금 너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냐? 그래서 너는 지금 죄의 종이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하신 행동과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거부할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시된 메시아라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행하실 기적을 그대로 하나씩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못하지요. 왜요? 그는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말씀의 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유대인도 같이 죄의 종입니다. 그때 주님 말합니다. 이제 자유하고 살기를 원한다. 이 자유는 진리 안에 들어오면 자유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미어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답을 주셔요. 주님 나도 얽매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이제 우상을 버리고 싶습니다. 참 안 되네요.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고백하기 원해요. 나는 심각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나는 노예자입니다. 난 심각한 중독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고백을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심각한 자신의 무능을 발견했다면 이제 나로부터의 해답을 찾지 마시고 나로부터의 여러분 해결점을 찾지 마시고 나는 내 자신을 이제는 해결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난 내 자신을 다스릴 수도 없는 무능한 자녀를 고백하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답이에요.